뭐 다른 거 제품 구성이나 뭐 이거에 대한 상세 스펙이나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이 스티커 떼는 거 그 맛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서 네 바로 요거예요 요거 안녕하세요 짐블로거 채널입니다 일단은 이 영상을 먼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네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네 바로 이거 네 카메라 개수 보이죠 네 아이폰 11 프로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폰 프로를 구입하겠다 라고 해서 한 달 정도 지났나요? 네 제가 국내는 아직 출시를 안 해가지고 미국판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배송기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의외로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품 수급이 안 돼서 한 몇 주? 한 2-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게 돼가지고 네 여러분들께 늦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이폰을 구입하게 되면 그 시즌에 맞는 시그니처 컬러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미드나잇 그린 네 프로에서는 미드나잇 그린이 시그니처 색상이어가지고 저는 이 색깔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색상이 실제로 만져보기 전에는 막 국방색이니 막 초록색이라서 뭐 촌스러우니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이게 보면 여기 살짝 위에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매끈매끈한 약간 막 같은 게 같이 있어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이폰 XS XS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유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약간 무광인데 무광이면서 무광이 아닌 네, 그런 느낌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보여주지만 따로 확대해서 찍은 네, 영상까지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두 개 네, 아이폰 XS, 아이폰 11 네, 당분간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사용할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아이폰 11 프로를 사용하고 네, 이 제품 XS는 아마 처분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 아이폰 XS 같은 경우는 256메가 제가 기존에 아이폰 XS 같은 경우는 256GB의 용량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용량을 거의 다 채워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11 프로로 넘어갈 때 뭐 백업이나 복원 좀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었어요 제가 주변 지인한테 듣기로는 이거를 수동으로 그 자리에서 옮기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옮기게 되면 여기 있는 내부 자료까지 모두 다 옮겨진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옮겨가지고 한 몇 시간 정도 네, 그 정도 소모를 해가지고 옮기게 되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아이폰 11 프로에서 모든 자료가 옮겨지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냥 처음부터 세팅하는 거랑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옮겨지는 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옮겨지는데 그 앱 내에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까지는 다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아이폰 11 프로나 뭐 아이폰 11 구입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처음부터 설정하는 게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괜히 어정쩡하게 애플리케이션까지 다 옮겨져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네, 그런 앱들까지 지금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이제 필름 뜯는 거 있잖아요 뭐 다른 거 제품 구성이나 뭐 이거에 대한 상세 스펙이나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네 그냥 이 스티커 떼는 거 그 맛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서 네 바로 요거예요 요거 네 이렇게 해서 필름까지 완벽하게 뗐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에 대해서 아직 국내 출시 안 했고 현재 앞으로 예약을 할 거라고 하는데 아이폰을 구입하기 전에 좀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하나 딱 핵심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는 시간을 제가 종종종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리뷰와 아이폰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네 구독해가지고 네, 제가 올라오는 영상 컨텐츠들을 네,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아이폰 XS와 아이폰 11 네, 카메라 말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네, 오죽했으면 네, 스마트폰 크기까지 거의 똑같은 앞에도 거의 똑같죠 크기가 두께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생김새 가지고는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좀 그룹 단위로 묶어가지고 리뷰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이폰 11 프로를 구입했다
네, 그거에 관한 영상이었고요. 앞으로 기대가 되시는 분들은 역시 밑에 있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부터 아이폰 포함해서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